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가을 두 번째 패션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예쁜 옷들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커뮤니크에서 구매한 요 니트인데요. 사실 이렇게 셔링이 들어간 디자인은 아무래도 좀 유행을 타는 것 같아서 최대한 구매를 안 하는 편이었는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얇기도 좀 마음에 들었고, 부담스럽지 않은 요 V넥 깊이랑 그리고 조금 크롭탑처럼 보여지는 요 짧은 기장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색상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이거 어제 입고 나갔는데 아직은 조금 니트류가 낮에는 더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밤에는 좀 쌀쌀해지니까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셔링 니트를 구매를 했고요. 오늘 좀 보여드릴 옷들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모어체리의 요 아주 심플한 기본 티셔츠예요. 사실 이거는 컬러감 때문에 구매를 했어요. 일단 원단 자체가 좀 얇은 편이기 때문에 가을에 요거 하나만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쌀쌀해지면 위에 자켓 같은 거 하나 얹어 입어도 딱 좋을 만한 두께고요. 전체적으로 엄청 펑퍼짐하거나 너무 핏한 그런 옷이 아니라서 정말 무난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살짝 여유감 있는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데일리로 추천하기 너무 좋은 티셔츠예요. 그리고 컬러감이 제가 딱 찾고 있던 그런 보라 컬러에 약간 핑크가 좀 가미된 느낌이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요 골지티, 제가 집에 골지티가 거의 없는 편인데 요거는 이렇게 어깨 트임이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에 그냥 트임이 있으면은 살짝 계속 내려간다든지 고정이 좀안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끈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대로 좀 매력이 있기도 하고 입었을 때좀더 편하게 입기 좋아서 요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데일리로 입기 좋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팔이 엄청 핏한 느낌은 아닌데 제가 평소 입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가 없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입기보다는 자켓이랑 같이 입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페이퍼룸의 요 티셔츠. 가디건처럼 입어도 되고 티셔츠처럼 입어도 되는데 얇기가 진짜 많이 얇은 편이어서 저는 티셔츠처럼 입고 있어요. 제가 원래 민트 컬러 진짜 안 좋아하는데 요즘 따라 민트랑 그린에 확 꽂혔어요. 진짜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오늘 좀 소개해드릴 옷톤들이 약간 이런 민트라든지 그린기가 좀 많을 거예요. 이거는 입었을 때 생각보다 여유가 되게 많이 남는 핏이에요. 그래서 좀 프리하게 입기 좋은 티셔츠더라고요. 저는 요거 입고 얼마 전에 페스티벌? 랩 비트 페스티벌을 갔다 왔는데 되게 되게 편했어요. 좀 배가 나와도 약간 가려지는 느낌? 제가 입었을 때는 배 밑에서 딱 끝나는 기장이어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기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 블라우스랑 비스티 세트인데요. 사실 제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진짜 거의 안 입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코디된 거 보고 너무 예뻐서 그냥 하나쯤 좀 가지고 있고 싶다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난 봤을 때 단독으로는 입지 못할 것 같아요. 좀 부끄러워서. 그냥 자켓 안에 입을 때 정도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비스티에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파이는 편이어가지고, 속옷 같은 걸 살짝 좀 신경을 써서 입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커뮤니니크 셔츠입니다. 제가 여름에는 블라우스랑 스키니 코디에 좀 꽂혔었다면은 올 가을에는 좀 일자 바지에 이런 셔츠 코디에 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셔츠 입었을 때 되게 빳빳하거나 그런 각이 살아있는 셔츠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파르륵 떨어지는 이런 셔츠가 입었을 때 조금 더 핏이 저한테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셔츠를 입었는데요. 생각보다 입었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되게 만족 중이에요. 컬러도 제가 원래 약간 이런 컬러감이 있는 옷들보단 좀 무채색 계열을 좋아하는데, 이게 좀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건지 그냥 취향이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다 이런 달달한 컬러감도 되게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얇기도 되게 얇은 셔츠라서 딱 지금 가을에 입기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업로드했던 메이크업 영상에서 입고 나왔던 바로 요 레오파드 옷. 블라우스가 아니라 원피스예요, 여러분. 제가 레오파드로 된 원피스를 사게 될 줄은 진짜 몰랐는데, 딱 이거를 살 쯤에 레오파드에 딱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베이지, 그런 가을 느낌에 꽂혀 있었는데, 찾아봤을 때는 좀다 엄청 화려한 레오파드여가지고 부담스러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참 찾다 보니까 요런 잔잔한 레오파드가 있어갖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입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고 뭔가 좀 패셔너블해 보였어요. 그래서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이것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심플한 디자인의 원피스고요. 소매도 뭐 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 단추도 없고 그냥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소매고요. 제가 원피스 입을 때 항상 신경 쓰는 이 허리 부분에 밴딩은 아니고 이렇게 끈으로 스트랩으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아니라 약간 좀 허리 쪽을 좀 조여매가지고 라인을 좀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것도 기장감이 제가 입었을 때 무릎 조금 위? 그래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생각보다 데일리로 입기도 괜찮았던 그냥 그런 기본적인 레오파드 원피스예요.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롭게 바지들을 쇼핑을 했는데 이렇게 컬러감, 블랙이랑 좀 빈티지한 연청이랑 아주 진한 청바지를 구매했어요. 첫 번째로 이 다홍의 청바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라서 이런 와이드한 바지 입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키가 더 작아 보이기도 하고 엄청 펑퍼짐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싫어서 와이드한 바지는 잘 안 샀었는데 이번에 산 바지는 일단 와이드 바지치고 기장감이 키장녀 분들 입었을 때도 너무 길지 않은 그런 기장이에요. 이제 운동화 좀 높은 거 신었을 때 운동화 이렇게 위에서 좀 덮는 느낌? 그래서 땅이 안 끌리더라고요. 일단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저는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좀 넉넉한 스몰 사이즈예요. 그래서 니트 같은 거 넣어 입기도 괜찮고 뭐 가을에 옷 같은 거 안에 넣어 입잖아요. 괜찮더라고요. 뭐 옷의 마무리감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진짜 바지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은 아, 핏 같은 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되게 되게 많은데 이거는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바지들이 핏이 다 예뻐요. 그리고 커뮨 유니크의 이 빈티지 연청? 청바지? 얘도 약간 와이드 핏인데 커뮨 유니크 이 바지가 후기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기장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바지는 끝에를 이렇게 한 번이라든지 뭐 두 번 정도 접어서 입으면 요즘에 되게 예쁘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또 기장 같은 건 또 괜찮았고 핏이 입었을 때 허리가 살짝 크기는 커요. 그래서 벨트는 일단 필수예요. 근데 핏이 진짜 예뻐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청바지처럼 빳빳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물흐물한 재질의 청바지여가지고 좀 더 가벼운 느낌이라 가벼운 느낌도 들고요. 너무 펑퍼짐한 느낌이 안 들어서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색감도 이렇게 옐로빛이 살짝 추가가 돼서 빈티지한 느낌이 더 살아있고요. 이거는 꼭 접어서 입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접어서 입었을 때 조금 더 핏이 사는 느낌이에요. 아까 요 청바지는 블라우스보다 니트나 티셔츠류가 좀 더 잘 어울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이것저것 다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그리고 블랙업의 블랙진 이거 진짜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인기가 너무 많았나 봐요. 한 일주일 좀 넘게 기다렸던 것 같은데 기다린 만큼 정말 보람 있는 바지입니다. 오늘 바지들 다 예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바지는 방금 바지들처럼 엄청 넉넉한 핏의 바지가 아니라 약간 일자핏의 바지거든요. 근데 기장감이 진짜 키장녀 분들한테 엄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거를 접어서 입고 나갔는데 안 접어서 입어도 운동화 위에 있어요. 오,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접어 입었을 때 바지가 좀 많이 짧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좀 올라오는 부츠에 코디를 해서 입었고 진짜 딱 적당히 힙 라인도 커버가 되고 그리고 너무 펑퍼짐해서 좀 키가 더 작아 보이지도 않았고 좀 일자로 떨어지는 바지가 좀 멋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유일한 치마인데 이렇게 다크 그린 컬러고요. 그린에 빠졌다니까요. 이렇게 콩 단추가 있어요. 되게 귀엽죠? 좀 미디에서 롱으로 넘어가는 기장의 치마고요. 끝부분에 이렇게 벌어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타일리시해 보인다는 점? 근데 아쉬운 거는 허리 뒷밴딩이에요. 저는 이렇게 치마 밴딩 있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바지도 그렇고. 하지만 구매한 이유는 자켓 속에 입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밴딩이.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구매해보는 트위드 재질의 숏 크롭 자켓이에요. 트위드 그런 재질 자체가 좀 고급스러워 보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마무리감이 되게 깔끔해 보여요. 일단 그리고 숏 기장이기 때문에 어디다 입어도 뭐 바지라든지 치마 다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단추도 진짜 심플하게 블랙으로 돼 있습니다. 살짝 좀 더 단추가 화려해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완전 이렇게 심플해 버리니까 진짜 데일리로 입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카라가 없기 때문에 더 귀엽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자켓이에요. 날이 조금 더 시원해지면은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입기에는 살짝 더워.
그리고 제가 진짜 애정하는 요 점퍼. 제가 최근 들어서 바지를 많이 입기 때문에 바지랑 입었을 때 너무 예뻐요. 끝에 이렇게 밴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조금 더 그런 자켓 특유의, 점퍼 특유의 핏이 살아나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컬러가 엄청 따뜻한 그런 크림색이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올 화이트면은 살짝 부담스러울 것 같았는데 딱 지금 계절에 어울리는 그런 컬러감의 느낌이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좀 급하게 나갈 때 이거 하나 입으면은 좀 되게 또 멋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 그린톤의 자켓이에요. 얘는 일단 이렇게 어깨 쪽에 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그 자켓 특유의 어깨뽕 느낌으로 좀 각이 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켓이 다 어두운 블랙, 그레이 컬러여가지고 좀 이런 컬러감 있는 자켓을 하나 가지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신경 쓰는 포인트인데 가끔 이렇게 뒤에가 안 트여있는 자켓들은 입었을 때 좀 뭔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렇게 트여있어서 좀 더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생각보다 차르르 핏감이어서 그런지 좀 구김이 잘 가요. 그래갖고 입으려면은 다림질을 되게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이런 재질은 주름이 좀 많이 잡혀있으면 살짝 옷이 조금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림질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을 두 번째 패션 하울을 찍어봤어요. 요즘이 진짜 옷 입기 애매한 계절이라서 옷을 좀 많이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들의 쇼핑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